이런 날씨엔 시간입니다. 요즘처럼 우리 눈이 혹사당하는 시기도 드문 것 같습니다.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우리 눈은 잠시도 쉬지 못하고 있는데요. 요즘에는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눈에 좋은 음식 네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당근입니다. 당근은 비타민 A가 풍부하고요. 눈 건강에 좋은 로돕신을 만들어냅니다. 또 몸 안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 베타카로틴도 많이 들어있는데요.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익히거나 기름을 이용해서 조리하면 흡수율이 30에서 50%로 높아집니다. 또 베타카로틴은 껍질 부분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껍질째로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. 이 감 역시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. 단감 한 개에는 성인이 하루에 섭취해야 할 비타민 A가 모두 들어있는데요. 감을 자주 먹으면 눈 건강뿐만 아니라 피부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. 이 시금치도 눈 건강에 좋은 음식인데요. 시금치 1회 분량을 먹으면 비타민 A는 1일 권장량의 75%, 비타민 C는 42%, 엽산은 51%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. 시금치 역시 눈 건강에 필수적인 로돕신이 많아서 점막이나 상피세포의 성장과 보호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. 상추 또한 비타민 A가 많고요. 비타민 E도 많이 들어있습니다. 황산화 비타민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비타민 E는 몸 안에서 세포막의 산화를 막아줍니다. 따라서 노화 방지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. 날씨까지 건조해서 눈의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겨울입니다. 무엇보다 관리가 우선이겠죠. 눈을 자주 마사지해 주시고 스마트폰의 사용도 좀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으로 눈 건강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런 날씨엔 시간이었습니다.